비가 주저 내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토요일 주말이고요. 여기 센텀 중앙로인데 오른쪽이 이제 센텀 유치원, 그다음에 센텀 초등학교 지나고 있고요. 이쪽으로 오셨으면 이샘 40번 차로 가시려면 유턴하셔야 됩니다. 유턴하셔가지고. 유턴하시고 요즘에 유명한 봉주방 지나서 버스가 저쪽 센텀 초등학교 유치원 방향은 2차고요 2로 적힌게 2차입니다 그 다음 이쪽은 1로 적혀있거든요 1차입니다 1차 2340방은 여기인데 지금 이마트 옆에 편의점 비오는 날에 잘 안 보일 수가 있거든요 여기 첫 번째 이쪽으로는 입주민만 들어갈 수 있으세요. 여기는 입주민만 들어갈 수 있고, 조금 더 센텀파크 간판이 나오거든요. 부산은행 지나서 또 스타벅스 지나서 바로 우회전. 여기 우회전입니다. 우회전하면 방문객 전용. 저기 이제 가서 미세 방치 간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들어오셔가지고 바로 우회전하면 안 되시고요. 저희가 101동, 109동 패말이 있고, 왼쪽은 110동, 114동이에요. 저쪽으로 가시면 안 되고요. 우측으로 해서 계속 갑니다. 계속 가시면 101동 나오는 데까지 갑니다. 여기는 109동이고요. 계속 하면 오른쪽은 홀수고 왼쪽은 짝수고 이렇습니다. 계속 한번 카메라를 비춰 보겠습니다. 105동 여기 이제 105동 지났고요. 여기서도 약간 이렇게 가서 여기서 바로 또 좌회전 해야 됩니다. 좌회전 해가지고 또 가시다 보면 여기 101동 팻말이 나오거든요. 그럼 여기서 우회전. 해서 여기 이쪽에 이제 이쪽 편이 101동 방향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아무 때나 주차하시면 됩니다. 101동 1, 2라인 옆에 오른쪽에 근린생활시설 2 이쪽으로 갑니다. 크게 눈에 띄는 거는 이제 초록마을도 있고요. 104호 미샘 살빵 플라워 케이크입니다. 이쪽으로 가셔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오른쪽에는 화장실하고 이 안쪽으로 초록마을도 있고 이쪽으로 가시면 저 센텀 초등학교 보이는데 이 나무에서 바로 우회전 비가 추적 내리는데 잠시 힐링하겠습니다. 벚꽃나무가 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버스하고 나무하고 비가 추적 내리는 버스도 이쁘고 나무도 이쁘고요. 이쪽 나무가 좀 더 이쁜 것 같아요. 비가 추적 내립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2층 40번 플라워 케이크. 8시 오전부터 해서 일요일은 비치고요. 내일 8시부터 9시까지. 거기 4시에는 마감한다고 합니다.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쌀 러스크 요걸 한번 사봤고요. 그 다음에 쌀 크루아상. 요거는 우리 쌀에 버터. 버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크랜베리. 여기.
비슷하지요. 화이트 초코 칩 쌀쿠키. 이 가격이 좋습니다. 이걸 한번 기억해봤습니다. 쌀쿠키하고 그 다음에 쌀 마카롱, 그 다음에 생크림, 얼그레이잼, 밀크잼, 딸기잼, 블루베리잼, 도시락 쌀 케이크, 네, 어제 롤 케이크. 네. 이미 많이 판매된 것도 있습니다. 네, 네. 떡 케이크, 그 다음에 사시빵, 네, 치즈 사시빵. 파운드 좀 크림. 네. 여기는 네, 어젯밤 30% 할인. 목소리. 네, 네, 이마트 24 미생 40방 오늘 잘 다녀왔습니다. 오늘 비가 계속 쭉쭉 내리는데 하나님 주신 또 이 비가 예, 또 이래 쭉쭉 내리는 쳐다보고 있으니까 예, 저희 밭에 또 에덴 동산 같은 저희 밭에 이렇게 작물들이 또 농산물들이 잘 자라길 바라고요. 예. 벌들도 예, 양봉하는 벌들도 조그만하게 잘 이렇게 되길 바라고 예. 하여튼 비가 이렇게 너무 아름답네요. 예. 비도 아름답고 하나님 주신 거 하나하나 아름다운 게 없습니다. 저희들이 아름답게 쳐다보고 항상 또 성경도 읽고 그다음에 또 기도도 하고 그다음에 또 찬양도 하고 또 그 기도의 말씀을 응답받아서 또 선하게 또 이런 섬김을 세상을 향한 섬김을 하면 예 안 기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몸이 치유가 됩니다. 치유가 자동으로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미샘 40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미샘 40방을 가는 이유도 예, 제가 또 감으로서 사장님의 어떤 빵에 대한 철학들, 여러 가지 삶들, 예, 그것을 들으면서 위로도 받고 또 치유가 됩니다. 빵을 또 먹음으로써 우리 가족들이 또 행복하게, 화목하게 또 치유가 되고 그런 모습들이 좋습니다. 예, 오늘 비까지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